뮤직분들은요, 추운 겨울에만 돌아온다는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이 팀 이름에서부터 겨울 느낌이 강렬하게 풍겨요. 자, 만 활동 없이도 음원계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두 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디셈버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 주물러도 늘어고개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젠 더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울어준 날 빛 속에 떠난 나였음을 넌 알고 있는 듯이 들려오는 날에 날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니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겨울 좀 따뜻하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말 열창이었습니다. 디셈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해도 됐으니까 두 분 정식으로 한 분씩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디셈버의 윤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셈버의 DK 한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깨 정말 따뜻해 보여요. 네, 지금 왼쪽 어깨만 상당히 따뜻하고요. 네, 이쪽은 지금 시원하고 있습니다. 발라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의상이지 않았을까. 저 멀리서 보는데 지드래곤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멋있는데요. 아,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네. 럭셔리한 의상은 처음 입어보는데. 네. 아니 사실 여기 녹화장 오기 전에 저 같은 미용실을 다니거든요. 네, 같은. 네. 아까 봤을 때랑 사뭇 다른데요, 두 분. 어쩜 이렇게 변신을? 아, 달라요? 아까는 본인이 모르세요? 아까 머리 감고 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 아, 선배님 똑같으시네요. 네,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디셈버에게 매년 12월이 되면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자, 지난해 2012년 디셈버 12월 두 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희 군대를 가야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12월이 될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또 치열하고 열심히 네, 살았던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언제 그럼 입대하세요? 동반 입대요 혹시? 아, 동반 입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번 달 네, 28일 날 입대하고요. 대규는 아직 사실 미정이고요. 네네네. 몇 개월 정도 대규는 더 있다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럼 한창 활동할 시기에 지금 군대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충전의 시간? 아, 네. 사실 저희 군대를 가게 돼도 네. 앨범이 계속 나와요. 네. 군대를 가 있는데도?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미리 다 해놨고요. 네. 아, 진짜? 네, 지금 벌써, 12곡 정도가 네. 녹음만 12곡이 녹음돼 있고요. 네. 매달 네. 나와요, 그럼?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저희가 제대할 때까지 그냥 저희가 간지도 모르신 분들도. 그렇죠. 더 활발한 활동을. 그렇죠. 그렇죠. 더 활발하게. 네. 대단한데? 쉬는 시간 없이. 야, 근데 방송에서 많이 노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바빠 보이지 않던데 스케줄 그렇게 많아요? 네. 아주 죄송, 네. 외롭된 질문이 네, 되겠지만. 그렇죠. 다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냥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바쁘시냐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무료로 힐링 콘서트, 자선 콘서트를 계속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네네.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네네. 뭐 저희가 뭐 전문 상담원은 아니지만 네. 그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 있고 이제 진로에 대한 또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콘서트 하면서 같이 상담으로 또 풀어나가는 좋다. 네, 또 재밌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재능 기부 같은 차원에서 네.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한 7번, 8번 정도. 아직 많이는 못했지만.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디셈버 두 분도 사실 지금 누구보다도 힐링이 많이 필요하신 두 분이겠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 네. 중에서도 힐링 필요한 분들 정말 손을 들어주시면 디셈버 두 분이 성심성의껏 네. 한번 힐링을 한번 즉석에서요. 네, 즉석에서 좋네요. 한번 네. 해결을 한번 해줘보실 겁니다. 네. 자, 힐링이 필요하신 분, 자, 용감하게 한번 손을 한번 예, 저기에 또 남자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1살 서울에서 온 고진호입니다. 21살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 만난 인연들이 너무 소중해서 네. 좀 헤어지기가 싫어요. 어느 나라에서 혹시 오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뉴질랜드요. 뉴질랜드. 유학 중이세요? 그 한국에 잠깐 대학 생활하러. 아, 교환학생처럼 좀. 네네네. 한국의 인연들이? 아, 좀. 발음이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인연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네,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감성적이신 분이에요. 네. 네. 어떻게 좀 힐링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아니 그냥 지금 21살이시죠? 네. 네. 지금 저희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뉴질랜드로 가시잖아요. 네. 저는 군대 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힐링 되셨죠? 된 걸로? 된 걸로? 네, 된 걸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네. 대단한데? 네, 저 직업을 바꿀까 해요. 네. 아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바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아니, 이제 두 분은 군입대를 코앞에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사실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대하고 오면. 네네. 디셈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저는 지금 대책이 상당히 없이. 네, 좀 걱정만 하고 있고요. 민혁 씨 대책이 있어요? 저는 또 좀 치밀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놨어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압구정에 포차를 차렸어요. 진짜? 네, 진짜로요. 오. 네, 혼자서, 저 빼고. 네. 아니, 그러면 그 포차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규 씨는? 네, 갔는데, 니더덕이 엄지발가락. 네. 니더덕이 이만해요? 네, 진짜 네, 이만해요.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군입대 날짜까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무대, 특히 음악 무대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팬이나 뭐 가족이나 혹시 뭐 여자친구나, 그 밖에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꼭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마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윤혁 씨 먼저, 예, 저기 카메라가 볼 거 있으니까. 네. 네. 윤혁아! 윤혁아, 안녕? 너 지금 정말 많이 춥고 많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 압구정 포차는 잘 되고 있어. 너 없어도 잘 되고 있으니까 빨리 훈련 받고 나와서 열심히 다시 노래하고 포차도 열심히 해서 믿어도 더 큰 걸로 준비해서 손님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안겨주자. 윤혁아 화이팅! 이번에는 대규 씨. 아, 예. 저희 디셈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두 분 군대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제대 이후에도 뭐 그때까지 스케치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때도 존재를 한다면 꼭 다시 한번 나와서 예, 멋진 노래 들려주세요. 다음 곡이 Don't Go. 두 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곡을 들어보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듯 사랑했던 내
사랑해 너 다시 돌아와.